107번 가보겠습니다. 107번. 이번에는 사립학교 교원소청 심사 관련된 문제네요. 학교법인 A학원입니다. 학교법인 나오면 언제나 사립학교 법인이고요. 사립학교 교원이죠. 13년도 2월 24일 조교수 갑에 대해서 재임용 거부를 냈습니다. 이게 첫 번째 1차 재임용 거부예요. 그러면 재임용 거부도 교원소청 심사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교원지휘법에 나오고요. 갑이 이에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하여 이 교원 소청 심사도 취소 무효 의미 핵심판 다 있습니다. 취소 심판 제기했고요. 교소위가 4월 30일 재임용 거부는 지나치게 과중해서 그래서 임용 기준을 임용규 적용했기 때문에 위협하다 해서 취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특이한 건 뭐죠? 사법상 행위죠. 이 재임용 거부는 처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케이스고요. 이건 노동위원회 쪽과 비교해서 차이점 비교하시고 A학원이 이 사건 취소 결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교법인 소재기 대조 이제는 교원지휘법 제10조 3항에 따르게 되면 학교법인의 사립학교법 2조의 학교법인의 원고적격 명문 인정합니다. 소를 제기했는데 패소했어요. 패소해서 그러면 이 교소의 결정 취소 결정이 확정되겠죠. 판결이 1월 14일에 확정되자 5월 2일 날, 갑에 대해서 요번에 또 거부합니다. 2차 재임용 거부를 하는데, 요번에는, 전때 재임용 기준이 너무 과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번에는 새로운 재임용 기준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제 만들어진 재임용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의 갑이 이 재임용 기준이 이런 게 적용될 거라는 걸 도저히 예측할 수 없어서 준비할 수조차 없는 그런 걸 들이대고 이거를 이거에 따르면 너는 거부 대상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갑은 다시 소청 심사를 제기를 했고 2차 거부에 대해서 2차 소청 제기를 했어요. 7월 13일 심사위원회는 새로운 재임용 기준 아까는 너무 과중하다 이번엔 도저히 예측이 안 되지 않냐 이겁니다.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 부정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걸 적용하냐. 그래서 이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다. 뭐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해가지고 뭐 저희 대학 다닐 때처럼 레포트를 손으로 써야 되는데 근데 뭐 이렇게 뭐한뭐 5, 6년 지났어. 왜 당시에 PC로 작성 안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해. PC가 없던 시절인데 어쩌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걸 적용하는 거예요. 예측도 수인도 기대도 할수 없는 걸 적용을 해놓고 나서 안 됐네 미달이야 이렇게 한 거죠. 재임용 거부는 역시 또 잘못했다 이러면서 또 취소 결정 나왔습니다. 보세요. 1차 거부가 나왔고 1차 취소가 나왔고 2차 거부가 나왔고 2차 취소가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3차 거부 들어갑니다. 3차 거부. A학원은 2차 취소 결정에 대해서 소송을 또 제기합니다. 첫 번째 1차 취소 결정에 대해 소청 결정은 기각됐죠. 제기를 했는데 동시에 소청 결정의 집행정지를 시청에 대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소청 결정 뭘 떠올려야 됩니까? 소청 결정 기속력 인정되잖아요. 그쵸? 그 효력이 정지가 되는 겁니다. 소송의 계속 중에 8월 31일 갑에 대해서 전과 동일한 재임용 심사 기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하였다. 3차 거부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1차 소청 결정이 인용됐고요. 거기서 2차 재임용 거부 나왔을 때 기속력 위반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2차 소청 결정에 이 3차 재임용 거부가 위반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해 보시게 되면, 2차 재임용 거부는 1차 소청 결정에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시간적 범위 다 벗어났기 때문에 기속력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서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 나오겠죠? 근데 3차 거부 같은 경우에는요, 그때 그 기준 또 들이대서 거부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객관적 범위, 시간적 범위 둘다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기속력 위반인 3차 거부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변수가 뭐가 들어갔냐면, 그 기속력을 정지시켜버렸습니다. 소송에서.
소송이 정지시켰으니까 요번에는 예, 아예 기속력이 없다가 돼버리는 겁니다. 비교할 수 있겠죠. 앞에 2차 거부는 기속력의 효력이 있는데 그런데 적용 범위를 벗어난 거고요. 객관시간 요번에는 적용 범위 안에 있는데 기속력이 정지되는 겁니다. 기속력이. 그래서 둘 다 위반이 아니고 위반이 아니고 이런 같은 결론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 설문 1번 갑니다. A학원이 제기한 1차 취소 결정에 취소를 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예, 갑에게 적용한 재임용 기준에 있어 그 적정성은 인정이 되나 보세요. 앞에 예, 1차 쪽에서 교소위의 소청 결정은 뭐였냐면 이 재임용 기준이 과중에 잘못됐어 이거였어요. 근데 법원은 뭐라고 보고 있냐면 재임용 기준에 문제는 없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어. 그래서 거부는 잘못이야.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결국 거부가 잘못됐다라는 결론은 같죠. 근데 이유는 서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1차 재임용 거부가 위법이라고 본 위원회의 결정에 있어서 결론이 예, 거부가 잘못됐다는 것은 예, 동일합니다. 타당함의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예, 이럴 때 결론에 있어서 같다고 해서 기각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배웠죠. 예, 이런 걸 제가 같은 결론 다른 이유라는 접근을 했습니다. 결론이 같다 하더라도 이유가 다르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취소 판결 내리는 게 맞다. 그래야만 기속력에 따라 기속력을 매개로 해서 판결의 취지를 실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근데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이때 이 학교 법인이 재임용 거부 처분을 2차로 했을 때 예, 기속력에 위반돼서 위법하게 되는지를 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때 기속력은 뭐밖에 없는 거죠? 판결의 기속력은 없는 거예요. 기속력은 인용 판결에만 있는 거니까 그럼 기속력은 한 개만 있는 거죠. 예, 소청 결정의 기속력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청 결정의 예, 그 결정의 취지는 바로 뭐다? 재임용 기준이 과중하다 이거였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법원이 교수의 결정과 예, 비록 같은 결론에 이뤘다 하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 취소를 판결하는 게 맞다. 근데 법원이 그 교수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미의 기각 판결 잘못 내렸다. 그러면 이 판결에는 아무 기속력이 없다. 그렇다면 학교 법인을 구속하는 힘은 어디서만 나오는 거냐면 교수의 결정의 기속력에서만 발생을 하게 되는 거다. 따라서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또 재량의 일탈 남용이 발생하는 재임용 거부를 했다 하더라도 이 판결 쪽에는 아무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향은 찾아볼 수 없는 거고 교소의 결정의 취지는 재임용 기준이 과중에 잘못됐다 이것밖에 없는 거니까 여기에만 위반 안 되면 된다. 근데 이번에 2차는 뭐냐? 2차 거부는 아예 새로운 재임용 기준을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이 2차 재임용 거부는 예, 우선 새로 만들어진 기준이니까 시간적 범위 벗어났고 그 다음에 전과 전혀 예측 가능하는 기사동이 인정 안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예, 객관적 범위도 벗어난 것이라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기속력 적용이 안 되니까 결국은 위반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설문 2번입니다. 2차 취소 결정에 대한 행정송의 계속 중에 동일한 사유로 행해진 3차 재임용 거부가 아까 있었죠. 이 심사위원회 결정은 기속력에 반하는가 설명드린 대로 기속력의 적용 범위에는 예, 전혀 문제가 없는데 기속력이 정지당했죠. 효력 정지당했습니다. 결국 아니다라는 결론 나올 테고 만약 3차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에서 예, 피청구인 A학원이 3차 소청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예, 지금 앞에서 힌트 얻어보게 되면 2차 거부든 3차 거부든 결국은 예, 똑같은 사유로 이루어진 거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런 말을 해. 예, 2차 아까 취소됐잖아. 그리고 아까 심사 대상 삼았던 거잖아. 3차 소청, 2차 재임용 거부와 똑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재심판 청구 금지 아니냐. 예, 이런 주장. 그럼 각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미 예, 똑같은 처분이 취소된 적이 있는데 뭘 또 취소를 해달라고 하느냐. 그러면
예, 이거는 협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거 행정 심판 아니죠? 부진정 당사자 심판이죠? 청구의 이익이 없다. 그래서 이를 보나 저를 보나 각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피청구인 학교 법인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장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심판 청구 금지라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심판법 51조에 나와 있죠. 우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심판입니까? 심판이 아닙니다. 그렇죠?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3차 거부는 2차 거부와 다른 별개의 거부입니다. 의사표시가 새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한 재심사 청구 금지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여기엔 적용이 안 돼요. 여기에는. 근데 없어요. 재심사 청구 금지 자체가. 그 다음에 이미 취소된 거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전에 그 처분이 아닙니다. 별도의 처분이기 때문에 아직 취소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결론, 이게 청구의 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건 말이죠. 앞에 2차 소청 결정은 소송에서 집행정지당에서 지금 멈춰 있어요. 기속력이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3차 소청에서 다시 취소 결정이 나와 준다. 하면 여기서 기속력이 또 새롭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소송 도중이라도 이 3차 취소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학교 법인은 재임해야 될 상황이 오니까 이 교원의 입장에서는 3차 소청의 실익이 충분히 있겠죠. 네, 결론 봅니다. 2차 재임용 거부에 대한 교수의 취소 결정은 처분으로 그것이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예, 지금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재결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15조에 따라서 도달주의 원칙 적용돼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에 대해서 학교법인이 취소를 제기하더라도, 보세요. 효력이 발생한다, 기속력 발생합니다. 교원지휘법상에 2차 소청 결정에 기속력 발생을 해요. 근데 얘가 소재기 했대요, 학교법인이. 그래봐야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니까 소재기만 갖고 기속력이 멈추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2차 거부로 했잖아요. 예, 존속한다. 예, 3차 거부 똑같이 했잖아요. 그쵸? 예, 따라서 교수의 취소 결정 후에 소송 도중이죠. 학교 법인이 2차 재임용 거부와 요거 취소됐는데 똑같은 기준 쪽에 또 3차 거부했다면 우선은 기속력 위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적용 범위 안 벗어났죠. 안 벗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 변수가 들어오죠. 집행정지가 나왔어요. 집행정지가 나와가지고 기속력이 정지돼 버렸으니까 기속력이 현재 없는 거예요. 앞에서 뭐였죠? 기속력 있는데 벗어난 거고요. 이거는요, 벗어나는 데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결국 기속력 위반이 아니다. 이런 결론 나오고, 두 번째 질문 부분이에요. 재심사 청구 규정이 교원지휘법엔 없다. 그러면 행정심판법에 있는데, 과연 이게 적용될 수가 있느냐? 국공립학교 교원이면 그 교원 소청 심사가 행정심판이니까 적용돼요. 되는데 이건 지금 학교법인이잖아요. 사립학교 쪽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되지를 않아요. 예, 그리고 적용돼도 전에 소청의 대상이 된 처분도 아니에요. 3차 결정이. 그다음 현재 2차 재임용 거부에 대한 그 결정이 정지돼가지고 기속력에 따라 학교법인이 움직일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이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끝날 때까지 얘는 재임용 못 돼요. 재임용 못 되는데 우연히 얘가 3차 재임용 거부를 했잖아. 이전에 취소된 이 제2차 재임용 거부와 다른 처분이고 다른 처분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취소된 것을 왜또 취소 구하냐? 이 말도 성립이 안 된다. 3차 재임용 거부에 대한 소청에서 취소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추가 논의죠. 기속력이 새로 발생합니다. 3차 기속력입니다. 3차 기속력에 따라서 재임용됩니다. 재임용되니까 청구 이익은